정말 개성 있는 멋진 무대. 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. 아니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. 기다리라 보니까 노래 시간을 놓쳐가지고. 네, 아이고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참가자들이 7시간 넘게 이 뒤에 땀이 지금 다 젖었어. 아이고 매. 기다려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.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많은 시간이 또 이렇게 기다려졌던 시간인데 저희도 멋진 무대, 아주 이색적인 무대. 감사합니다. 잘 봤습니다. 과연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은 몇 개의 별을 눌러줄까요? 보겠습니다. 더 기다려도 안 올라갈 것 같았어. 심사 판정단이 두 개의 별을 눌러주셨는데 네. 어떠세요 좀? 아 예, 좀 뭐 괜찮습니다. 그래요? 예예. 예. 한번 좀 심사평을 좀 들어볼까요? 예예예. 예, 예, 자 예, 예. 유은상 씨. 저는 우리 티나 킴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. 저는 이 뭔가가 아주 뭔가가 있을 거야. 또 있을 거야. 또 있을 거야.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연기자, 그런 노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력 있다고.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한편으로 지금 저는 티나 씨 공연을 보고 있는 듯한. 아,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었어요. 과연 그 고역이 고음을 불안해. 처리를 어떻게 하실까. 불안해. 근데 그것도 그나마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아 너무 오늘 저한테는 예. 물론 저 별이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예. 저한테는 예. 다섯 개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전 사실 제가 이제 KBS 신인가요제 이 노래 여러분하고 철없던 사랑이란 노래로 제가 갖고 나갔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노래를 왜 본인 느낌대로 부르시지 왜 윤복희 선배님의 모창을 많이 하셨을까라는.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. 아 그러세요? 예, 예. 근데 나름으로 네. 자꾸 막 그냥 윤복희 흉내낸다 그러는데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이은아 같은 경우에는 뭐 철이 없어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목소리 컬러를 잘 수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만약 그럼 목소리를 자신의 그 목소리 자신이 보이스카라로 제가 네. 부른 겁니다 지금. 그러니까 저희 보이스카라로 그렇게 부르고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모창으로 목소리를 너무 꾸며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이게 숨이 딱딱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, 맞아요. 네네. 그럴 수도 있지. 심사위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. 판정단을 지금 혼내주고 있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티나 김을 잘 알거든요.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또 그 본인 목소리로 저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또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강지 씨, 네. 별을 눌렀습니까? 네 눌렀어요. 역시 형수님 네. 친구분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음악성이 저를 많이 인정해주세요. 끼가 철철 흘리잖아요. 저기요. 네네. 정말 그 펑키 소울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가수가 네네. 우리나라의 티나 킴이라는 가수구나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가장 멋진. 무언가를 보여준 최고의 무대였다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